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20대의 아이셋을 어떻게 낳냐? 아, 이러면서 국힘당이 내놓은 병역 면제안에 대해서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병역수당 등 이제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는데 30살 되기 전에 아이셋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 면제안을 검토 중이라 했더니 온라인에서 드글드글 끓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대책을 약 올리려고 내놓느냐.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30살 되기 전에 애 셋을 부지런히 낳아야 되는 거야. 야, 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대 안 가려고 부지런히 낳으라는 얘기예요. 대학교 졸업할 당시 하나 빨리 낳고 그다음에 한 2년 후에 빨리 낳고 30살 되기 전에 빨리 낳아야 돼, 3살. 이러다가 실패하면은 만약에 3살 셋 날래다가 두 명만 낳았어. 아이고, 이제 그러면은 애둘 아빠가 군대 가야 되면은 애 엄마는 어떻게 해? 그 군대 갔어. 그럼 뭘로 애를 키워? 이렇게 좀 생각도 없이 막 내미니까. 이건 뭐 30살 전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면 또 이건 또 얘기가 돼요. 근데 또 군대하고 맞물리려니까 고육지책으로 30살 전후로 했나 본데요. 참. 그리고 뭐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확대하는 뭐 스웨덴식 육아휴직제도도 검토한다. 뭐 이제 다 쏟아내고 있는데 참좀 아쉬운 게 나경원 대표가 그때 저출산 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그 장관급인데 그걸 그때 어차피 당 대표 도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결과론적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죠. 뭐 결과론적인데 그때 당 대표에 나가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진짜 나이스한 거, 멋진 거 만들어냈으면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나경원 대표도 떴고 차기 지도자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그게 이제 성공이 되는 거니까 해결한 거 되니까 그럼 나경원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시에 뜨는 건데 너무 좀 섣부르지 않았나. 양쪽이 다 섣불렀던 거 같아요. 나경원 대표도 섣부르게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안 하고 섣불리 막 내놓은 거 서둘렀고, 그리고 이제 얼른 뭔가를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고 서둘렀고,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지만, 당대표 저거 되면은 나경원 나하고 잘이 협력이 안할것 같은데 이런 섣부른 판단에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초선 의원들 50명이 연판장 돌리고 장제원이가 뭐 난리치고 이래가지고선 결국 당대표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그 졸속 행정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위에서 뭔가 제대로 된게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앞에 애 낳고 살림할 여자 구함. 나 미치겠다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60대 남자야 근데. 야, 나 미치겠다. 고등학 여고 앞에 현수막을 내고 그 신부감을 구하는데 그러면 60대 이거 정신병자죠. 이거는 이게 징역 1년 구형 받았대는데 이건 정신병자고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애 넣고 살림할 여자 구함. 이렇게 해서 대구에 뭐 여자 고등학교 앞이라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였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지. 이런 건 처음이다. 또 60대가 결심 공판에서 이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신상 정보 공개하는 명령도 받았고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는 것도 받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크게 내놓는데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 여성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종을 구한대네. 야, 이게 정신병이지 이게. 그러면서요,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종 생활을 하실 13살에서 20살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수막에 또 세상과 뜻이 달라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하는 문구를 적었대요. 거기 전화번호도 적었대는데 이제 연락처겠죠. 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을 꼬셔서 공부도 하기 싫지 내가 이제 생활비 딱딱 줄 테니까 내 애를 놔둬. 그런데 60대야. 에이, 이거 진짜. 이런 사람 1년 가지고 됩니까? 이거 평생 이제 감옥에 썩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냥 그런데 재판에서 이랬대요. 대를 잊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런 걸 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 이렇게 재판장에서 호소를 했대네요. 그냥 성적 학대 행위도 안 한다. 이러면서 대를 잊고 싶어서 그런 프랭카드를 내놨대요. 아, 근데 그걸 고등학교 여고 앞에 해놔. 그리고 13살부터 20살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이 나쁜 놈이 이놈이 이런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또 미친 세상이 이게 문화일보 단독이 나왔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세상이에요. 검은 양복 입고 강남 한복판에서 패싸움 한대네. 전주 오거리파 출신이 참석한 무슨 호텔 결혼식에 이제 반대 세력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 대거 참석해가지고 뭐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려고 했다고 하네요. 강남의 호텔에서 전주 오거리파가 왜 강남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지? 하여튼 뭐 돈 많으니까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해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커터칼 그냥 커터칼이 아니라 공업용 커터칼은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거 뭐 전기선 끊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몸싸움하고 호텔 곳곳에서 칼부림이 이어지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뻔했는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일촉즉발해서 막았는데요. 강남구의 한 4성급 호텔 결혼식들에 이 조폭들이 하객으로 밀려가서 이런 이런 사태가 났답니다. 아 무섭다 이거. 검은 양복들 입고. 아니 근데 이게 싸움하는데 왜 검은 양복들이 뭐 싸움하기 좋은 뭐 이제 교련복이나 아니면 추리닝이나 작업복이나 이게 아니라 꼭 검은 양복. 나 미치 같다 진짜. 검은 양복 이거 불편하지 않나? 야 딱 가오 잡느라 그러지 막 서가지고 이거. 야 이게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우리가 법치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깡패와의 전쟁 우리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셨고 깡패와의 전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 깡패들이 이렇게 그냥 와 무슨 뭐 와 서울에서 활개를 치네요. 이게 검은 양복 입고 무슨 공업용 커터칼로 이러니까 일진 애들 중고등학생 요즘 더 글로리에서도 나오지만요 말도 못한대요. 어디 가서 신고도 못한대.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니까 그냥 얻어맞고 돈 뜯기고 이렇게 다 설치는 걸 잡아가지 않으니까 조폭이 이렇게 공업용 커터칼 가지고서 뭉쳐떼는 거 가지고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야 잡아갑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한 세상이 돼가네요. 점점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장관님, 이은석 검찰총장님 질서를 확 끈하게 어정쩡하게 잡으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끈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섭네 무서워. 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6월 17일 날 속초항 출발해서 6박 7일입니다.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경유하는데요. 식도락 여행입니다. 화려한 공연 펼쳐지고요. 쇼핑시설 오락시설이 있는데 5,000명 탑승 규모지만 얼른 전화하셔야 됩니다. 이봉규 TV만 특별 혜택 드립니다. 발효 홍삼 10만원 상당인데요. TV조선도 홍보하고 롯데관광에서도 모집하는데요. 거긴 이런 혜택 없어요. 이봉규 TV 구독자 여러분한테만 혜택이 있고요. 공연에는 나태주 등 TV조선의 미스터트롯 팀도 있고요. 다른 가수들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080-526-7777 전화하시고요.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애국기업이에요.